풍경아. 너 스님 갔다 오는데 너 거기 딱 앉아갖고 거의 인사하러 니 나오지도 않아? 이 자식이. 이거 봐라. 야야야, 옷 다 베린다. 외출복 다 베린다. 외출복. 고만. 제가 이거는 제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래식 화장실을 조그만하게 만들었고요. 대소변을 보고 나면 뭐 휴지는 물론 태워서 소각하지만 대소변 위에다가 항상 풀을 베가지고요. 풀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은 냄새도 안 나고요. 숙취도 향, 풀냄새가 납니다. 안 나고, 대신 이제 그 저희 해우소 앞에 그 문은 다 개방을 시켜놨어요. 그래서 창문이 없고, 창문 대신 그냥 공간을 뚫어놨습니다. 뚫어놨고, 예, 지금 이곳이 뚫린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 해우소에 들어와 보시면 아는데 일반 가정집 아파트보다 냄새가 더 안 납니다. 너무 더워서 그러지, 니가. 그지? 여기 냄새 안 나요. 풀 덮어놓으면. 근데 어차피 주변에 풀 베야 되니까 풀 채워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하고 어울려지게 해놨어요. 요 들어간 입구가 드롭도 있고요. 여기 또 제피도 있고 그리고 이거 소나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해놨답니다. 여기하고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이거 똑같아요.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. 그냥 자, 가자.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좀 무서워할 건데. 그지, 풍경아. 이제 엉겅퀴 꽃들이 피려고 몽우리 졌어요. 이렇게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해. 아, 저희 집 입구 톡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입구인데요. 딸기가 하나가 이렇게 번식이 되면서 굉장히 주변에 다 번식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딸기를 많이 따가지고 잼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. 내 자리다, 여기는. 아이고. 아휴.
마십시오.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? 앉아, 앉아, 앉아. 내 여 컵 깨진다, 잘못하다가. 내 컵을 커버리고 컵 건드리면 안 되고. 주머니 안에 네 간식은 있지 않나, 언제나. 서울에서 앉아봐. 앉으면 줄게. 앉으면 준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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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고 저기 바위에서 공부하고 있어라. 지금 할 일이 많다. 나 다시 많이 먹어서 별 생각 없나? 별 생각 없어? 안 먹고 싶어? 네. 네, 간식이 별 생각이 없나? 네가 원하는 건 뭔데 그럼? 이거 말고 어? 공부해 그럼. 와 간식 안 먹어? 어? 안 먹어? 잘 파묻어 놨어? 주댕이가, 어, 주댕이가 그거 하네? 쇠나물이 너무 많이 자랐구나? 쇠나물하고 그 난하고 섞여가지고, 네? 여기 보면은, 여기 저기 뭐야, 이 난하고 이렇게 있으면은, 이런 거 좀, 잡풀 좀 매라. 그, 좀, 그니까, 땅 파는 거 보니까 보통 잘 파는 게 아니더라. 니도 일해? 네. 산딸기가 이렇게, 이렇게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